5일 새벽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에는 평균 2.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성동구가 1mm, 서대문구가 2.5mm, 도봉구는 6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당초 예보와 달리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아 한강공원 11곳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7.84m까지 올라갔던 수위는 오후 2시 기준으로 7.51m로 내려갔지만 통제 기준인 6.2m를 넘는 만큼 나흘째 통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와 개화나들목 도로 통제는 계속됐고 오전 9시 반부터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 상하류 나들목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해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비는 모레까지 좀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8일은 좀 속항 상태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9일서부터 북상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일단 13일 정도까지 장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과 모레까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굵은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해 강수량 예측이 어려운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